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더울옵션, K옵션, 핑거입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STO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옵션과 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오늘 네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앞선 두 종목이 이제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 K옵션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승세가 다소 약했던 종목들을 먼저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우선 이 종목들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체크하기 앞서서 STO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STO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TO라는 것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토큰 증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제 토큰 증권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발행하는 것을 이제 STO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서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기술이 이제 기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법 내에서 이제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디지털화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시라든지 청약 배정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네트워크 분산 원장 네트워크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토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발행되는 토큰 증권의 기초 자산도 있을 것이고 토큰 증권을 또 발행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걸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의 유통 플랫폼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쪽은 토큰 증권의 발행이라든지 토큰 증권의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조금 더 대중화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통 플랫폼까지도 이런 성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요. 증권을 디지털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시장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 시장, 증권을 이제 거래하는 유통 시장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곳이 이제 발행을 대리해 주는 곳이 증권사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거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거 발행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기간까지도 하나 정도 추가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장도 KRX가 직접 운영하는 상장시장이 있고요. 주식시장에는요. 또 장외에서 거래하는 장외시장이 있는데 토큰증권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띌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큰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이제 그 토큰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해서 실체가 있는 물건에 대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 한 2, 3년 전부터 NFT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그 무형의 가치를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권리가 좀 대표적일 수 있을 건데요. 미술품이라는 것이 있을 존재를 할 때 이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림을 나눠서 그림을 잘라서 이제 쪼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미술품에 대한 권리 지분을 그 토큰 증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눠서 가지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요. 한 가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STO 산업이 개화를 할 경우에 유통 플랫폼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의 이제 산업의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종목, 말씀 처음에 소개드렸던 네 가지 종목은요, 다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STO 관련해서 서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조금 덜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뭐 아시다시피 뭐 미술품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9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뭐 미술품 경매나 중개, 판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미술품이라는 이제 아이템에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미술품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미술품을 구매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경매도 열어야 되고, 그 중간에서 중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진입장벽을 크게 높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K옥션과 서울옥션 두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대략 90% 정도를 이제 과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21년부터는 미술품 담보 대출이라든지 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뛰어넘는 비즈니스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계열사 서울옥션블루라는 회사를 통해서인데요. 그 계열사 서울옥션블루가 지난 11월 28일에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은 연내 이제 STO 장내 거래소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날 것 같으로 보이거든요. 연내 이것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난다라는 것은 이 서울 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 거기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자산으로 이제 미국 하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의 작품 달러 사인을 7억에 공모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 신고서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1호 승인 투자 계약 증권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옥션 블루에서 하는 STO 성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더 공격적으로 나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앤디 워홀이 달러 사인이 이제 공모가 잘 된다라고 하면 다른 작품들도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STO 관련된 사업 성과 그리고 수익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경우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좀 특징이라고 하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를 좀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융기관이 주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증권사에서 토큰 증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금융 플랫폼 제공이거든요. 결국 스마트 금융 플랫폼은 꾸준하게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날 것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토큰증권이 법제화될 경우에 토큰증권 신사업 지출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 핑거 상대적으로 오늘 상승세가 어제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적었지만 오늘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STO 쪽으로는 뭐 서울옥션도 좋지만 핑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 언급되는 네 종목 다 정치 테마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민국과 관련해서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이제 토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장이 개화가 되려면은 시차가 조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 한바탕 끝난 이후에 조종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재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